샬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2일 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오늘은 녹화 날짜로는 토요일입니다. 7월 9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뉴스 수련회 리트릿을 갔다가 오는 길에 너무 좋은 장소를 발견해서 여기서 오늘 화요일 매일 아침 묵상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잠깐 여기서 머물러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마이크를 가져오지 않아서 이렇게 소리가 좀 많이 주변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소리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더 은혜로 들려지는 소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히브리서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었는데 4장 후반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복음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보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을 위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그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8절을 보니까 새 언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었던 인간 제사장들, 레위 제사장들은 어떤 언약의 중보자였을까요? 첫 언약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맺으신 이 구약의 약속, 그 첫 언약의 중보자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첫 언약의 중보자들이 레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첫 언약, 구약의 중보자가 아니라 새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이 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겠으며 왜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아름다운 직분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첫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언약이나 구약의 언약이나 또 신약의 새 언약이나 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언약은 약속하는 거잖아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이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의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언약도요. 예, 믿음을 통해서 얻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예, 이것도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신 것이 첫 언약이에요. 첫 언약의 약속입니다. 새 언약도 똑같죠. 공통분모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이나 이 새 언약이나 이 약속이 똑같습니다. 예,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징계받는다. 구약적 표현으로 신명기 28장의 표현으로는 저주를 받는다. 이것은 이 저주는요. 구원에서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관련된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는 어떤 것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예,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를 내리시고 그 삶이 피폐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첫 언약입니다. 첫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죠. 믿으면 의롭다 함을 얻는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복받는다. 천배 열매 맺는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무엇입니까? 저주를 받는다. 삶이 피폐해진다. 이게 첫 언약인데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안에 거하면 예, 포도나무의 가지가 접혀져 있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쁜 곳에 금을 내리면 예, 열매를 맺습니다. 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여러분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동일 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첫 언약은 이 하나님의 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 이 언약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돌판으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행위를 다해서 그걸 지켜야 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그것을 지킬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죄악과 완악함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하시겠다고 했는데 자꾸만 불순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상 섬기고 돌판에 기록하신 그 율법의 조항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둘째 언약의 첫 언약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의 중보자인 레위인들이 계속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이 말씀 지켜야 된다. 순종해라. 근데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 첫 언약의 중보자인 레위 제사장들도 아무리 잘 가르쳐도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첫 언약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새 언약의 아주 그 특징적인 가장 중요한 첫 언약과 차별되는 요소가 뭐냐면 우리가 첫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법을 새기겠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법을 새기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법을 순종하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새 법을 너희 마음 가운데 심어드렸다. 예. 모세처럼 율법 조항으로 써서 돌판에 써서 너희들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 마음 가운데 이 법을 새겨서 너희 마음으로부터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새 언약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그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법을 주님의 영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바라볼 때,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뢰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법을 능히 순종하고 지키고 또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주의 영을 구워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능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켜 행하고 순종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와 구원과 성경의 말씀을 따라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